Everything has its own life. Everything lives inside us. Ah, our early morning sunshine, and its gentle power to calm and relax you, with the assurance that the peace inside you is all you need, and at the end of your day, when you have accomplished all your goals, thanks to the peace that dwells within you, your personal sunshine, with all its calming power, gently recedes back from where it has risen, to prepare you for the calm and relaxation of a well-deserved, harmonious sleep. Your journey starts with Chehan. See you in the morning.입니다. 마음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걷기 명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100일 수행 정진 중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은 처음인데 걷기 명상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 뭐 틱낙한 많은 스승들이, 선지식들이 이 걷기 명상을 통해서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걷기 명상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걷기 명상은 참 복잡하고도 미묘합니다. 때론 간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신경 쓸 게 많을까요? 걷기 명상 같은 경우는 행선 명상이라고 하는데 내 신체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집중하고 그리고 내 신체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집중만 하다가 그러니까 사마타와 입바사나를 함께 접목한 명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걷는 것에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명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더욱더 알아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명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걷기 명상, 행선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맨발로 있는데 저는 흙을 맨발로 밟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발인데 그건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일어서셔서 맨발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회사나 다른 공간이면 신발을 신고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먼저 첫 행선 명상,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저처럼 자세를 취하고요. 그리고 시선은 아래 45도 정도로 바라봅니다. 나중엔 자신의 발을, 자신의 움직임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고개는 조금 더 숙일 수도 있습니다. 점차 더 앞으로 나갈 때는 더 멀리 바라보면서 시선을 더욱더 각도를 더 낮게 해야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세로 편안하게 하시고요. 처음에 내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먼저 나갈 때 발 뒤꿈치부터 닿습니다. 닿을 때 느낌에 집중합니다. 사마타라는 거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발끝, 발가락 끝 그리고 힘이 온몸에 왼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자, 두 번째 발 뒤꿈치 그리고 중간, 그리고 발가락 끝, 그리고 세 번째 발 뒤꿈치, 그리고 중간 발가락 끝, 그리고 다시 오른쪽 발 뒤꿈치, 그리고 중간, 그리고 발가락 끝. 그런데 이렇게 걸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체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신체에 무게가 그대로 실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상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선 명상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실리는 것도 느껴야 하고 내 발 뒤꿈치에 그리고 중간에 발끝에 감각을 느껴야 하니까요. 그걸 집중해야 되니까요. 집중하고 나중에는 여기에 느껴지는 감정까지 윗바사나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은 집중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 반대. 오롯이 집중합니다. 발 뒤꿈치 중간 끝. 발 뒤꿈치 중간 끝. 발 뒤꿈치 중간 끝. 발 뒤꿈치 중간 끝. 다시 발 뒤꿈치 중간 끝. 발 뒤꿈치 중간 끝. 발 뒤꿈치 중간 끝. 발 뒤꿈치 중간 끝. 몸이 실리는 것도 알아차리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발에 실리는 무게도 느끼는데, 이번에는 발끝에 느껴지는 감각을 한번 알아차리는데요. 이 발에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며 합니다. 자, 저는 지금 맨발이기 때문에 바닥에 돌이 있을 땐 약간 까칠하고 따끔한 느낌도 느껴지죠.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무게 실리고, 발 뒤꿈치 중간 끝도 알아차려야 하고, 무게도 알아차려야 하고, 느낌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해볼게요. 발 뒤꿈치 중간 끝, 무게, 느낌 알아차리고, 발 뒤꿈치 중간 끝, 무게, 느낌 알아차리고, 발 뒤꿈치 중간 끝, 무게, 느낌 알아차리고, 발 뒤꿈치 중간 끝, 무게, 느낌 알아차립니다. 자, 요렇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걸어갈 때 여러분의 안식을 통해서 내가 행선하고 가는 이 몸과 다리, 팔을 느껴야 합니다. 자, 더 어렵겠죠? 자, 이번에는 발 뒤꿈치 중간 끝, 무게 실리고, 느낌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 오른발이 나오든가 왼발이 나오는 이 행선의 다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다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걸 안식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발 뒤꿈치, 중간, 끝, 무게감, 그리고 발의 느낌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발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발과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내 안식으로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발 뒤꿈치 중간 끝, 무게, 느낌 알아차리고, 다음 발이 나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알아차리고 걸으려면은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걷기 명상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게 깊이 설명하지 않고 보통 발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제대로 된 걷기 명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오감,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걸으면서 발의 느낌 신식을 알아차리고, 내 눈으로 내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주변의 자연을 풀이나 안식으로 풀을 보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근데 풀이 좋다 나쁘다 감정으로 내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이식을 알아차립니다. 새소리나 차소리나 사람 소리들,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느껴지는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나중 가면 손에 스치는 이 소리가 있습니다. 움직임 소리, 옷이 스쳐지는 소리, 이 소리도 다 느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바람의 소리, 그리고 내가 발바닥 밟으면서 나는 소리, 이식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행선을,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도 알아차려야 하고, 눈에 바라보는 각도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걷기 명상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걷기 명상만 잘해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맨발로 걷는 이유는 발바닥의 신식을 완벽하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아프다,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부드러워서 좋고 아파서 싫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올라오면 부드러울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나쁠 때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잔디밭에 걸을 때랑 땅에 걸을 때랑 돌에 걸을 때랑 완전 내 마음이 감정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명상입니다. 그때 현존하는 거죠. 아플 때는 아프다는 걸 알아차리고 의식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몸이 움직일 때는 움직인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내 발에 느껴지는 감각이 부드럽다, 딱딱하다,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이 걷기 명상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방도 좋고 회사도 좋고 직장도 좋습니다. 오롯이 그렇게 한번 알아차리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입해 보겠습니다. 뒤꿈치, 중간, 끝, 무게 실리고 느낌 알아차리고 다음 발이 나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중간, 끝, 무게, 느낌 알아차리고 다음 발, 뒤꿈치, 중간, 끝, 느낌, 무게 알아차리고 다음 발이 움직이는 동선을 내 눈으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느낌도 알아차리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도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스스로 알아차려 봅니다. 어떠한 감정도 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약간 멀리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시선을 또 가까이에서 아래로 바라보기도 하고 내 몸에 실리는 무게감도 느껴보기도 하고 내 발이 움직이는 동선도 내 눈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걷던 뒤로 걷던 똑같습니다. 항상 무게 실림과 느낌, 내 발의 움직임,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호흡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 발 걸을 때마다 왼발에든 오른발 걸을 때마다 들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한 발 걸을 때 날숨을 내쉬는 겁니다. 자, 호흡이 조금 짧은 분들은 조금 빨리 걸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호흡의 수와 호흡의 길이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면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듯이 여러분의 호흡에 맞추어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그대로 호흡에 느끼면서도 내 발 뒤꿈치 중간 그리고 발끝 그리고 무게 실림 그리고 내 감정 어떤가 지켜보고 내가 몸이 움직이는 것도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서 호흡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앞에 부분이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죠? 호흡에 집중할 때는 호흡으로 들숨 한 번에 한 발자국, 날숨 한 번에 한 발자국, 들숨 한 번에 한 발자국, 날숨 한 번에 한 발자국,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발 뒤꿈치 중간 끝, 목에 실리고 내 감정 느껴보고, 이것을 평상시에 많이 해놓으면 여러분이 그냥 들숨과 날숨에 한 발자국씩 걸어가도 그 느낌을, 감정을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걷기 행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들숨에 왼발, 날숨에 오른발, 들숨에 왼발, 날숨에 오른발, 들숨에 왼발, 날숨에 오른발, 들숨에 왼발, 날숨에 오른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뺑뺑 돌아도 좋습니다. 방이 좁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들숨에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발바닥은 이렇게 발 뒤꿈치부터 하나하나 세 분류로 다 느낀다라고 알아차리고 하시면 좋겠죠. 들숨, 날숨. 그리고 자신의 감정도 바라보고, 감정은 곧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걷기 명상하면 감정이 올라올 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워낙 몰입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구조를 해체해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 많이 하라고 하죠. 많이 걸으면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 알아차림과 깨어있기 명상을 같이 함께 접목시키면 더없이 머리가 맑아지고 건강에 좋겠죠. 자, 각자 이제는 곰곰이 아래를 바라보고 아니면 위를 바라보고 스스로 함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명상, 걷기 명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손을 가슴에 천천히 합장하고 제가 하는 말을 바로 당신이 하는 말이라 알아차리고 함께 신심으로 함께 해봅니다. 매일 걸을 때마다 비워내겠습니다. 매일 걸을 때마다 알아차리겠습니다. 매일 걸을 때마다 욕심을 비워내겠습니다. 매일 걸을 때마다 성냄을 비워내겠습니다. 매일 걸을 때마다 노여움을 비워내겠습니다. 매일 걸을 때마다 알아차림하겠습니다. 매일 걸을 때마다 어리석음을 비워내겠습니다. 매일매일 걸을 때마다 내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걸을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걸을 때마다 나의 신체에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걸을 때마다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행정진하는 마음 물러나지 않기를. 매일매일 걸을 때마다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그런 수행자가 되셨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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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수행정진하는 걷기 명상을 통해 오늘도 알아차리고 매 순간 비워내며 깨어있는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깊게 다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행정진 해나갑니다. 걷기 명상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비워내는 선수행자 되어가시기 진심으로 발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그런 수행자이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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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걷기 명상을 되풀이하셔서 매일 걸을 때마다 알아차리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입니다.
시원한 귀천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천 명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